어?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전제입니다. 후! 오늘 드디어 이제 마비노기 정령 패치가 일어났는데요. 한번 테스트 서버를 들어가면서 직접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보고요. 어디 보자. 정령 도우미 한번 해볼게요. 정령 성장 아이템 지원을 누르면은 오, 보석 가루 지원 이걸로 해볼까 일단? 와, 우와, 진짜 보기 좋다 이거. 고급 보석, 일반 에코스톤 보석도 있어? 특성 옆에 하트 모양 아이콘? 아, 이거구나. 오케이, 얘 아래에 있네요. 펫 정령, 정령. 와, 이런 게 있구나. 우와, 인터스페이스가 되게 달라졌네. 정령은 당신과 함께 에린 여행하는 여기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전투를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정령과 함께 해보세요. 교감이 쌓이게 되면 교감이 쌓일수록 더 강하게 됩니다. 자, 정령 계약 한번 해봅시다. 정령 계약. 새로운 정령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기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타입 무기 2개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완료된 정령 무기는 계약자 귀속. 귀속된 정령 무기는 거래할 수 없다. 계약을 파기하면 귀속이 해제된다. 그래서 정령 계약. 다음. 자, 정령 무기들은 정령들은 뭐 이전과 다를 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너무 좋네요. 이제 고를 수 있어. 전신 일러스트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아, 처음인 것 같아. 아, 역시 그 완드 정령 굉장히 이뻐가지고 완드 정령 한번 해볼까요? 자, 무기 슬롯과 재료 슬롯도 있고요. 선택된 정계의 성역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정령을 기약한 무기를 올려주세요 라고 있는데 여러분 무기 이거 어디서 얻어야 합니까? 무기. 아, 팔아요? 오, 거래. 아, 여기 파는구나. 오, 와우. 디바인 블레이드도 파네요. 이거 뭐야? 랑그이리스도 있고. 와. 자, 그럼 우리가 자주 쓰는 체인으로 왔다가 한번 정령 무기를 먼저 만들어볼까요, 일단? 자, 정령 무기 계약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해가지고. 아, 어떤 무기든지 상관이 없나 보네요. 원래는 정령마다 무기가 정해져 있었는데 얘는 뭐 활정령, 실린더 정령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뭐 상관이 없나 보네요. 필요한 재료 아이템, 엘리멘트 리무버 5개, 마법의 힘이 담긴 정령, 정령서 해가지고 이름은 테스트 서버. 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어, 뭐야, 영상도 나오네. 어,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야, 일단 인터페이스 창입니다. 정령 관리와 테스트 서버 테, 아,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요. 정령 정보, 정령 강화, 아이템 주기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레벨과 교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령 강화에는 공격력 강화, 전용 강화, 실체화 강화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정령 육성, 전용 연마, 정령 제어, 봉인 해제. 전용 강화에는 휩쓸기, 약점 분석, 행운의 일격, 광폭화, 블레 체인 블레이드. 실체화 강화는 실체화 공격, 범위 강화, 지속 강화, 버프 강화, 실체화 가속. 자, 일단은 공격력 강화를 할 때마다 무기 공격 30 올라간다 하는데 되돌리기도 할 수 있어요. 보니까 한 번에 5포인트가 필요하고요. 보석 이메트리는 뭐죠 이건? 선호하는 보석이다. 아, 새로운 류의 보석이 나왔네요. 자, 필터링도 있고요. 아, 필터링 통해서 그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센치까지 다 정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 나왔. 헬리오더를, 그린 헬리오더를, 레드 헬리오더를, 여기 있는 것들이 새로 나온 것들이네요. 일반 아이템 잡템들도 줄 수 있는 거 나왔고요. 자, 보석 가루도 하나 보겠습니다. 제일 높은 걸로 한번 줘볼게요. 오, 자, 정령 먹이를 드디어 이거 파야 돼 이거. 야,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일단 하나 줘볼게요. 하나. 하나를 지급하면은, 아,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군요. 오, 이번엔 한번 30개 한번 줘볼게요. 아, 이게 한 번에 30개 아이템을 준다고 해서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라 아이템 지급 시 레벨업에, 그 당시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만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당 레벨 1 오른다고 30개 준다고 30이 오르는 게 아니라 30개 줘도 이미 이번 턴에 1만 오르면 1만 오르는 거예요. 더 안 오르네요. 레벨업을 일단 한 번에 좀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해도 뭐 어딥니까. 무기 공격 12 증가로 되어 있고요. 자, 진짜 맥댐이 832거든요. 한번 올려볼게요. 835.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즉, 여기 표기되는 거는 정령 무기에 표기되는 게 아니라 시누러스트 캐릭터 창에 여기 맥데미지에 표기된다는 게 맞네요. 그죠? 아, 정령이 이렇게 돌아다니구나. 우와, 이건 좀 좋다. 무기 자체가 빛나는 게 아니라 정령이 이렇게 돌아다니구나. 오, 야, 이러니까 좀 더 살아있는 것 같다. 이건 되게 이펙트 좋다. 키워드로 갔다가 말 거는 거. 아, 근데 개인적으로 난 그거 없어진 건 좀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대화하는 게 좀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거 없앤 건 조금 아쉽다. 본섭에서는 그거는 안 없애고 좀 대화할 수 있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